이제 그 우리의 관심은 역시 그 한국이 그 불가리아를 꼭 이겨줬으면 하는 것인데. 멤버도 대폭 교체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역시 우리나라에서 최순호 선수를 빼고 걸음발이 빠른 그 김주성 선수를 그 차범근 선수 뒤에다 붙여놨어요. 윙 쪽으로는 그 변병주 선수, 즉 돌팔에게는 변병수는 공격이 아쉬웠죠. 올림픽 68 스타디움에 원정관 캐스터 나오십시오. 아, 여기는 멕시코 시티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오른쪽에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왼쪽에 브라질 선수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패한다면 나머지 경기 100골을 넣어도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최후의 그 승부를 우리는 걸고 이제 한 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이 지금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지파 한 사람 남겨놓고 모두 총공세 총수비 무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잡음을 잡았습니다. 다시 불가지의 전향 우중간으로 밀었습니다. 변동지 잡았습니다. 세지 위가 우리 한국의 총기입니다. 골라인 치석이 세타리아 있죠. 센타링이었습니다. 골문 앞에서 하동근이 길을 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네. 맞았습니다. 우리 초반에 말이죠. 네. 아주 좋습니다. 최선의 고독히 있었습니다. 우주를 높이 올렸습니다. 우리 한국 초공을 지금 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우리 한국 초반에 높이 올렸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이제 박찬선 정면으로 밀었습니다. 우리 각절이 고독히 고맙습니다. 네. 말이죠. 우리 한국 선수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선의 두 번째 코너킥 문제로 높여놨습니다. 헤딩슛의 골파 외곽 절입니다. 김세포 선수가 말이죠. 진영무진한 네. 그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 우리 한국 진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딩 태클했습니다. 세포 선수 이스크레노프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경기장 미끄럽기 때문에 선수들이 넘어집니다. 네, 지금 태클은 좋았습니다만 네. 조금 좀 위험한 태클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회우 씨 오늘도 이곳 바로 미시코시티는 오후 4시경 이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외 없이 지금 소나비가 지금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네. 문제 앞에서 이거 폴, 그 공포를 이거 떨어뜨려요. 바운드 안 되게 그 잡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좋은 찬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수비에서는 넌스톱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네. 아주 가장 중요한 그 것으로 이것이 될 것 같아요. 불가리아 진영 대단히 우리가 또 우리 박상관 정리로 빌어넣습니다. 김주성 잡아서 뒤에서 초과대 슛! 그래서 말 남는 아웃. 네, 강한이었죠. 네, 우리 첫 번째 조광래 선수의 그 페널티 박스 바로 밖에서 이거 강수셨죠. 네. 불가리아 공격 우리 한국 중에 정면 차범근 선수 한 사람 남겨고 모두 수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면으로 센터라는 불가리아 오연교 나왔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때 외에서 센터링 한다는 것이 그대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역시 골키퍼가 나온 사이에 넣고 말았는데요. 그렇죠. 오연교 선수가 말이죠. 네. 그렇게 나와서 볼팅을 할 때는 공중으로 그 볼팅을 해야 되는데 네. 땅으로 볼팅을 해놓는 바람에 결국 골키퍼가 나온 상태에서 그 불가리아 선수가 갔기 때문에 네. 저것은 뭐 꼼짝 못하고 뭐 역시 먹는 그런 골이었어요. 네. 전반전 10분께 한 골을 허용했지만은 우리 한국 좋은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범근 쪽으로 왔습니다. 페널티 나이 정면 뒤로 빠졌습니다. 김주성 잡았다. 중거리 슛! 네, 아주 정말 훌륭한 슛이었죠. 오른쪽에서 우리 한국의 공격대였습니다. 정요환. 정요환 정면으로 올렸습니다. 높은 곳입니다. 김주성 쪽. 김주성 뒤로 일단 좋습니다. 노수진 잡았습니다. 중거리 슛! 골키퍼! 네, 슈팅 아주 슛을 잘했어요. 너무 정면에 갖다 주는 골이었기 때문에 무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은 예, 정요환 잡아주 정면으로 올릴 자세입니다. 올렸습니다. 차범근 뛰어들어갑니다. 차범근 헤딩 오른쪽에서 다시 일단 발차서 잡았습니다. 박찬근 슛! 오른쪽! 오! 아, 이제 주심이 주심을 들었어요. 네, 어떤 경우입니까? 네, 지금 아마 네, 코너킥을 선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윗각으로 터졌군요. 네, 근데 이마리오가 뒤 골로 착각할 정도였죠. 완전히 골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박창선 선수의 슈팅은 미사일 슈팅이라고 이곳에서 네, 이번에도 또 한 골을 그 아, 네, 저 네, 저것은 백패스가 아주 위험했습니다. 네, 박정훈 선수가 네, 잡았습니다. 박창선 선수가 지금 말이죠. 순간적으로 조광래 잡아주고 왼쪽으로 빌어줬습니다. 박창선에게 페널티 우리각입니다. 박창선 잡아주고 왼쪽으로 조광래에게 골프레 붉은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정면으로 차범근 쪽입니다. 차범근 헤딩 뛰어줬습니다. 다시 밀어넣기로 네, 전종주 선수가 말이죠. 전종주 선수가 조금 그 외곽으로 쳐져 있는 줄 알고 뒤로 내줬는데 전종주 선수가 너무나 그 가까이 접근해 있었어요. 밑으로 좀 낮게 그 들이오는 이런 패스를 좀 시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중거리 슛, 네, 중앙에 잡았습니다. 페널티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정면에서 중거리 슛 했지만은 골키퍼가 네, 약했어요. 네. 볼에 네, 저것이 강하면은 골키퍼가 잡기 전에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아, 지금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경기장은 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올라 전반전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도 골의 연결 득점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는데요. 결국 그 결정력이 없어가지고 골과 연결은 시키지 못했죠. 이번에는 불가리아의 반격 되겠습니다. 불가리아 우리 한국 시점 차지고 반격을 하는 네. 완전히 빈 상태에서 충분히 쇼했습니다. 저것은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저렇게 우리가 공격 일변도로 나가다 보면은 저런 역습의 합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 비켜놓습니다. 벤덕지 잡았습니다. 히큰 선수가 한 사람 닦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탈진할 때 골라이킹 중이 들어갑니다. 세타링이었습니다. 그러나 약간 짧았습니다. 물이 잠기는 잠겨서 저거는 뛰지 않으면 안 되죠. 네. 바로 그 세타링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벅질벅 뛰는 선수들이 모습이 질벅질벅합니다. 네, 우리 조광래 선수 아주 잘하고 있죠. 네, 특히 네, 저것은 뭐 고의적인 댓글은 아니었죠. 네, 오른쪽에서 다시 불가리아의 공격입니다.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로 좋습니다. 다시 위쪽에서 우리 한국 문제로 사고 선수 수비입니다. 카우슈테스만 골키퍼 못받고 수비 나왔습니다. 그렇게 순간 좋은 나와는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 만나서 두 사람이 닦고 있습니다. 두 사람 뺏겼습니다. 대결은 좋습니다. 조용한 센터링이었습니다. 다시 차범근 벤덕지에게 좋은 기회 나왔습니다. 슛! 골 맞고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차범근 잡아주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페널티 후에서 좋은 기회를 밀어줬습니다. 이것을 조용한 잡아주 오른쪽으로 밀었다. 다시 김지성 슛! 골키퍼! 네. 김지성 선수의 슛팅 맞는 골키퍼 선방이네요. 예,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상대편의 그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페널티 킥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조용정 무대로 높이 올렸습니다. 차범근 들어갑니다. 김종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광래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춥니다. 좋은 기회 맞았습니다. 골이죠! 골이죠! 김종구! 당연한 결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김정우 선수죠. 아주 그 적시의 그 멤버 교체를 해가지고 후반전에 들어간. 네. 그러한 그 경기 내용을 펼치면서도 네. 골을 느끼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말이죠. 네. 왼쪽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없어야 돼. 네. 네. 차범근 선수한테 단번에 연결해줬어요. 또 단번에 찬스가 나오는 건데 말이죠. 네. 다시 왼쪽으로 좋습니다. 박정근 잡았다. 왼쪽으로 좋습니다. 김주성 잡았습니다. 김주성 잡아가지고 다시 박정근에게 왼쪽 그러나 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너무 그 흥분된 상태에서 경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그들에게 다시 조용중 왼쪽으로 쓰나 차범근 들어갑니다. 차범근 선수와 3번 선수와 대결입니다. 차범근 드디어 가로채었습니다. 골을 보면서 우리 한계 공격입니다. 넘어지면서 다시 반칙입니다. 네, 그 위치에서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압도적인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이만혁 관중들이 환호를 보내고 네,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선수 조금만 더 침착하게 마지막을 간직해준다면 네,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투표서 종료를 올렸습니다. 자, 가로 질렀습니다. 다시 우리 한국 김주성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오른쪽에서 네, 오늘 조금 그 오픈 공격이 좋지 않았네요. 네, 조미국이 따라붙었습니다. 타점 오른쪽 뒤에서 박찬선 걷어냈습니다. 못 맞고 튀었습니다. 다시 불가리아 잡지있잔 우리 한국의 위기입니다. 중간에 슈어테프라만 오영경 잡아서 다시 두 번째 허정을 잡아냈습니다. 이때 공격 선수가 불가리아 선수가 오영경 선수를 발로 잡습니다. 네, 잡아서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네, 자봉근 선수가 지금 말이죠. 의도적으로 그 불가리아 최종 수비를 자봉근 선수 즉 스피드를 의식했기 때문에 네, 부셔버리는 네. 이런 데는 아 역시 그 노련한 데가 있죠.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마지막 다시 이때 옵사이드. 네, 아쉬운 감이 있군요. 자봉근 선수가 계속해서 세 번째 네, 우리 맞죠. 네, 이렇게 해서 1대1로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중계 방송을 들으신 바 같이 전반전 10분께 오영경 골키퍼 나온 사이 비로를 뒤로 그만 한 점을 허용했지만 후반전 와서 22분께 바로 김종부 선수가 만일골을 터뜨려서 1대1 동점을 이룬 가운데 끝났습니다.